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오늘은 무슨 요리 해주실 거예요? 만두. 만두? 응. 만두? 갑자기 만두? 만두가 먹고 싶어서 한다며. 아, 만두가 먹고 싶어. 아, 그럼 만들어야죠. 안 먹고 싶어? 석희는? 저 만두 좋아해요. 만두국 좋아해요. 만두국? 네. 그럼 내가 조금 더 넣어서 줄게. 만두국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해야 돼. 할매. 순이. 밥상. 밥상. 다 따로 살게. 내가 네, 알려주시면 반죽 해줄 테니까 치대야 돼. 여기다 치대. 이렇게 치대. 이거는 오늘은 석희가 해야 돼요. 할머니 저보고 치대라면서 할머니 다 하시면 이제 이거 반죽을 해줘야지. 이 물 감각은 석희가 모르잖아. 그 대충 그냥 물 이렇게 넣으면서 맞추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일 저지르면 나만 더 하기 힘드니까. 여기 한 숟갈만 딱 넣고, 딱 넣고. 한 숟갈 넣는다면서 한 숟갈 반 넣으셨대요? 흔들어서 쏟아졌어. 해. 저 손 씻었어요, 할머니. 아, 그럼 요리하는 사람 손 씻어야지. 그냥 하는 사람은 혹시나 모르실까봐. 요리하는 사람 항상 손은 몇 번이고 닦아야 돼. 근데 집에서 할 때는 장갑 끼고 하니까 이거 지금 손톱에 끼니까 느낌 좀 이상한데. 여기는 손으로 해야 돼. 이 손이 제일 좋아. 그리고 손에서 이 맛있는 냄새가 나야지. 요새 신세대만은 장갑만 끼고 하려면 여기서 못 이어. 할머니들 그러잖아 옛날에. 아이고 손이 짝달마하거니 요리도 잘하고. 항상 이놈이 치대면 이놈이 돌아가야 돼 이렇게. 이거 그냥 치대는 거야? 이렇게. 그래야 솟구지지. 한쪽 손으로 해? 응. 이렇게. 이러다 할머니가 다 치대겠는데? 야, 아직 멀었어. 이게 다 잘 치대야 밀을 때 잘 밀어서. 원래 이렇게 막 반죽 내려치는 거 아니에요? 아이, 그거는 많이 하는 사람도 순순하 그렇게 하지. 이렇게. 그렇게 안 해. 어때요? 아따, 잘하네. 기운이 세서 잘 되는구만. 이렇게 해서 다 됐어요 이제? 응. 할머니 이거 이제 비닐을 여기다 씌워요? 어 씌워놔. 이거 말르면 안 돼. 이렇게? 응. 해놓고 해놓고 이제 만두 속을 양념을 해야 되거든. 두부. 어디 짜봐. 여기다가 짜요? 응. 튀어나왔어요. 튀어나왔어요. 기운 깨가지고 그렇게 짜니까 여기가 빚어 나오는 거야 이렇게.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걸 이렇게 돌려. 네. 돌려갖고 여기는 이렇게 질벅질벅해. 손으로 꼭 눌러 이렇게. 이렇게. 그 힘도 안 들이고 이게 잘 짜지잖아. 얇게 짜지지 두꺼우면 따뜻 가운데 안 나오지. 손이 하얀데 힘이 안 들어갔다고요? 응. 손이 하얀데 그냥 뭐만 그냥 그렇게 하면 힘들어지고 이걸 어떻게 해 먹어. 식구들 해주고 나면 이제 다운돼. 버려. 할머니 원래 재료 이런 거 다 안 버리잖아요. 이거 안 버리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 마셔 그럼. 마셔요? 응. 버릴게요? 먹으면 좋은 거지. 두부물인데. 먹으면 좋은 거지. 두부물인데. 진짜 먹어. 진짜 먹어. 맛있어요 할머니? 간이 됐던 게 맛있지. 고소하고. 아이고 웃긴다. 이제 이렇게 넣고 이제 두부도 너무 많이 넣어도 맛이 없고 고기도 너무 많이 넣어도 맛이 없고 뭐든지 다 적당이야. 적당히 들어가야 돼. 네. 원래 적당히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요리 잘하는 사람은 그런 걸 잘 만드는 거야. 머리에 딱 컴퓨터만 이게 착착 돼야 돼. 컴퓨터요? 응. 그렇지. 이렇게 넣고 이제 요게 지금 표고, 파, 배추, 양파, 호박, 당근, 그거야. 대파, 돼지고기, 소고기 넣고 이렇게 섞어서 딱 해놓고 후추, 후추. 참기름. 이거는 소금으로 간을 하고. 그럼 이제 여기 마늘. 마늘 한 숟갈.
간장 조금만 국간장 계란 하나 그건 뭐예요? 요거는 밀가루 조금 더 밀가루 두 번 이제 여기가 제일 중요한 게 여기에 맛내는 게 중요한 게 뭐겠어? 만두피요 만두피? 만두피 아니고 여기에서 지금 제일 양념에 이 만두 맛을 좌우하는 게 바로 요 들기름이야 들기름? 아까 참기름 넣었잖아요 참기름은 이제 고소한 맛으로 넣는 거고 이 들기름은 오, 얘들을 부드럽게 해주고 고소하고 매끈매끈하게 해줘야 되잖아 그치? 아 원래 할머니 비법이에요? 그럼 이제 다 됐어 다 됐어요? 끝이야 응. 이제 반죽을 밀어야 되지 이거 얼마나 잘 됐어? 그러니까 잘 됐다 딱 보기에도 잘 됐어요 반죽이 바닥바닥하고 제가 잘 쳤죠? 응. 영혼이 없으신데 잘했어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오호. 이렇게 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밀어 오. 원래 그렇게 감싸서 미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만두 속이 지른 지 따라서 이것도 늘피야 돼 이거 두께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얇게 얇아야 맛있지 자 떠 이렇게 오. 이렇게 떠야 돼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딱 입마 이빨 이렇게 딱 입마 이빨 딱 이빨? 그치? 그렇게 딱 떼어 그리고 딱 뚫어내면 돼 또 요쪽 모탱이 따라서 똑똑 딱딱하게 해야 맛있어 이렇게 해서 할머니는 다 잘하는데 네. 만두를 이쁘게 못 빚어 맛만 있으면 돼요 할머니 배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 저 봐주세요 만들어놔 터지가 딱 깨딱처럼 네? 깨딱처럼 너무 터져 아니요 뭐야 배기다 그냥 땡기면 쫙 늘어나는데 배기다 심주고 어머 너무 이쁘게 잘했어 나는 만두를 못 만들어 근데 이따 삶으면 요거는 터질 염려가 있어도 요건 안 터져 이렇게 배기실게 퉁퉁하게 만들어야지 얇게 이쁘게 만들으면 만들고 보니까 배기실에서 배기실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배기실게는 아니고 모양은 뭐 우리가 대이 나갈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우리 식구들 맛있게 먹는 것만 지금 하면 돼 내가 한 그릇만 우리 둘이 먹을 것만 할 거니까 요것만 먼저 넣을게 요거 먼저 넣고 그거 무슨 국물이에요? 이거는 사골 사골? 사골 국물 응. 그냥 맹물에 넣으면 맛이 없잖아 저 사골 국물 완전 좋아해요
이제 떡국 먹고 싶으면 이렇게 넣으시면 돼. 어, 점점 익고 있어. 만두가 떴어. 네. 뜨면 익은 거예요? 응, 떴으니까. 아. 이제 여기에 구명을 얹어서 이제 마무리를 할게. 요게 또 먹으면 맛있거든. 뭐 젤리 같으네. 젤리? 요게 녹두 묵. 묵? 응. 이거 이제 퍼져. 어, 맛있겠다. 어, 맛있겠다. 먹어봐. 딴 거하고는 틀려. 어떤 게요, 구체적으로? 이따 먹어봐. 맛이 어쩐가? 맛이 있겠죠. 그렇지. 그 맛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떡부터. 이렇게 놓고, 여기다 이제 구명만 놓으면 돼. 요거 놓고, 요거 놓고, 지단. 응. 맛있겠어, 맛없겠어? 맛있겠죠. 맛있겠지. 맛없을 리가 없죠. 됐어. 자, 이거 먹을게요. 이거 다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 내가 만든 것 같아요. 맛있냐니까 뜨겁다 그러면 어떡해. 그럼 뜨거운 거 줬는데 뜨겁지. 아이 참나. 뭔가 진한 맛이 나는데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겠네. 할머니 고소한 맛이 나요. 그래서 들기름 넣었잖아. 아, 이게 들기름 때문에 그런가? 우리는 식물성 기름을 넣기 때문에 다른 쓸데없는 기름 같은 거 안 넣어서 깔끔하니 그렇게 깊은 맛이 나야 돼. 아니 딱 맞아.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봬요. 어, 배불러.